생활체육회 어르신의 추천으로 찾아가게 된 다음 가게. 편지 속에 담긴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이것만 들고 오면 된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찾아왔거든요. 근데 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아, 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 제가 네. 저쪽 차기도 방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아, 저쪽 그래요? 예, 가시죠. 아, 네네. 전국생활체육대추첨 참가를 위해 육지에서 내려오는 생활체육인들도 많은데요. 그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푸짐한 제주의 한상, 바로 이 음식들입니다. 이야, 진짜 이제 한상이 거하게 그냥 차려졌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제주 향토 음식인 거죠?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떤 음식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은 갈치 조림에 고등어 구이입니다. 갈치 조림에 고등어 구이. 은 색깔이 반짝반짝이 나는 갈치 조림입니다. 블링블링하네요. 맞습니다. 블링한 실버 색이야. 반짝반짝 은빛을 자랑하는 제주 토종 은갈치. 제주 은갈치는요, 두툼하면서도 맛이 좋아서 특히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생활체육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싱싱한 은갈치를 토막내서 무와 간지를 넣고 이곳만의 특제 소스를 얹어서 졸여주면 육지에서 오는 생활체육인들의 입맛 모두 사로잡을 갈치조림 완성입니다. 밥도둑이죠.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 주자 고등어. 고단백 식품으로 오메가3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고등어는요, 별다른 양념 따로 없이 소금만 살짝 뿌려서 구워주면 끝입니다. 오동통하게 사려는 멸치로 만든 멜강정과 짭조름한 맛일 뿐인 돌무노꼬치까지. 이렇게 아침에 갓 잡은 신선한 국내산을 사용하니까 신선한 맛. 신선한 맛. 음식엔 신선도가 최고죠. 아, 제주의 신선한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한상. 본격적으로 시식에 들어갔는데요. 솔직히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부터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시 살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갈치조림 한입 먹고 오동통한 고등어살 발라서 한입 먹고 아니, 이렇게 하나씩 먹다 보니까요, 어느새 상이 깨끗해지더라고요. 계속 먹으면서도 음식이 줄어드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보기만 해도 신선한 제주 향토 음식 드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파이어! 먹어요! 산다! 제주에서 하나 되는 즐거운 체육축제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제주 음식 드시고요, 평소에 갈그닦은 실력들 마음껏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파이팅!